이야기는 삶에 관한 은유다. 세계적인 스토리텔링 그룹 로버트 맥키의 말입니다. 스토리를 쓰면 쓸수록 그리고 공부할수록 이 말이 좀 와닿는데요.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하나의 삶을 체험하게 해줄 때도 그걸 느끼고요. 또 반대로 정말 이야기 같은 체험을 삶 속에서 하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작법 이야기 궁극의 플롯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궁극의 플롯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청강대에 있는 권혁주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싱커를 연재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싱커 많이 좀 봐주세요. 왜 자기소개할 때 작가라는 걸 빼먹죠? 아, 멍해져요, 순간적으로. 네. 자기소개하는 게 아직 어색하시죠? 그렇죠. 너무 어색하죠. 서로 지금 순서를 미루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 만화를 그리고 있는 개그 연구가 김태곤입니다. 연구 실적이 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극 그리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들 제정신이 아니죠? 만나는 순간부터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곳이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가디단이라고 네. 가디단에 있는. 아 그래요? 가디단 구디단 모르세요? 구로 디지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 그 구디단은 구로 디지털. 아. 가디단 구디단. 공단이란 말 아시잖아요. 이 가디단에 있는 팟빵 스튜디오인데요. 팟빵 스튜디오가 사실 팟캐스트 시장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해왔죠. 갑작스럽게 녹음실도 생기고 맞습니다. 예, 플랫폼 역할을 되게 잘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다닌 지가 몇 년 됐죠 벌써. 근데 최근에 내비게이션 혹은 네이버 지도 여기서 검색을 하면 생뚱맞게 선유도에 똑같은 건물 이름이 나오죠. 네, 여기 계신 한 분은 선유도로 가시고 네. 여기 계신 한 분은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로 또 가셨어요. 어떻게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이 같은 이름으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게임 개발자들이 맵 개발하다 귀찮으면 갖다 붙이는 그런 곳. 아, NPC처럼 이제 건물이 똑같이. 네. 근데 오늘 전원이 모이는 데부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플롯 맞습니다. 쪽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도입부죠. 봄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봄이요? 나른하게. 노곤하게. 그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개그 연구가 실적을 좀 올려주세요. 제 주변에 김태권 작가님, CKMC 팟캐스트에 청취자들이 생기고 있죠. 있어요. 예. 그 의심스러운 표정을 보지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 청취자인지 모르겠고, 정말로 할 게 없는 경우에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왕왕 들리는 평에 의하면,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가 베개머리 개그라 그러죠.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잘나고 누우면 생각나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생각난다고 꼭 웃게 되는 건 아니죠. 아, 웃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를 네. 그래도 웃으면서 끝내게 해준다. 근데 용기가 날 만한 그 제보가 왔어요.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고 봄이 찾아오는 기분입니다. 신뢰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제보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믿었습니다.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 주변에 다른 진행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만났어요. 근황을 잠깐 나눠보고 나서 얘기해보죠. 우리 선비. 저는 그 우리 선비. 아파가지고 네?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좀 대인관계에서. 아이고. 근데 이게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바로 감기 걸리더라고요. 닷새 정도 들어눕고 좀 억울하죠.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렇죠. 몸은 이제 재기능을 못 하고 계속 누워 있고 주로 아프시면 어디로 와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 주로 목으로 오는 분이 계시고 주로 코로 오는 분이 계시고 이번에는 병원으로 갔나요? 두통이랑 코로 오더라고요. 아 괴롭죠. 네. 처음으로 그 코에 그 약을 써봐가지고 아그 네, 나사 스프레이인가 그거 예 네. 자주 쓰면 안 좋다죠. 그렇죠. 그 근데 안 쓰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선비로서 살면서 네. 선비의 삶에서 그렇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주로 어느 쪽에서 나옵니까? 예의를 차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와요. 예의도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 의 아니 그렇죠 의 의의를 저버린 네, 의의를 저버린 인의의를 모르는 무리 부도덕한 것들 때문에 인의의진가요 주로? 그쪽에서 어긋나면 오나 생각하기에 그쪽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람의 또 도리를 저버리는 경우까지는 잘 없는데 뜨끔
이제 뭐 좀 의상한다라고 하죠. 아, 거기서 좀 왜 이 사람은 또 내가 또 그어놓은 선을 또 이렇게 넘어오는가. 뭐 거기서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확실히 준 작가님들이 유승진 작가 AKA 선비 캐릭터를 잘 못 파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웃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농구에서 여기까지 파울을 불까 하고 이렇게 차징을 좀 해보잖아요. 그거 하다가 이제 한번 선 넘으면 이제 바로 휘슬 몰수 게임, 몰수 게임급으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 분도 좀 당황하셨더라고요. 몰수 게임 시켰어요? 예, 거의 몰수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왜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분위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뭐 선을 넘은 적은 없죠. 아직 없어. 아직은 없다고요? 전혀 없고. 지금 방금 본심이 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없어. 지켜보고 있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래요. 좀 성격이 좀 이래서 그런지 네. 좀 너무 소심한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아닙니다. 원칙이 있으신 거죠. 그냥 뭐 저 개인이 그냥 룰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튼 그 아프고 나서 이제 그 박성호 선생님 그 네이버에서 마루한 그리시는 살아계신 전설 작가. 그분 작업실에서 자리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같이 계시죠 지금? 예, 네, 그래가지고 같은 건물에 있기도 했었는데 아예 거기에 고정 출근을 해보자. 오. 그래서 차기작 하는 거 이제 콘티를 거기서 짜고 야. 빨리 짜면은 제 집으로 빨리 돌아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고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또 뭐 떠오를 때까지 있는 거고. 멋지네요. 근데 월세를 냅니까? 내기로 했어요. 오야. 네. 그냥 물어봤는데 아, 월세를 낼 줄이야. 이건 도리를 도리를 지켜야죠. 역시 선비. N빵. 선비의 도리는 N빵에서 나오지요. 그렇죠. N빵이 최고죠. N빵 최고. 무슨 사자성어 같네요. 그 이런 식으로 해야지 또 사람이 또 의가 안 상하고 저도 할목 다 했습니다. 자, 유승진 작가님의 근황은 간단히 고통과 출근 이었습니다. 어때요? 권혁주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의 근황은 이제 개강을 했다. 연재 중이다. 네, 그게 두 개인데 일단 이번 그 학기에는 제가 새로운 수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재미의 원리라는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뭐 기대가 몰리고 있죠, 그 수업에. 네, 기대는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럼요. 재미의 원리라는데. 저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개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못 웃기는 것처럼. 잠깐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재미를 연구하다 보니 점점 재미가 없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원래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이 행동을 개시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만화 쉬는 시간에 만화 보세요? 휴식하실 때 만화 보면 일 생각나지 않으세요? 전 많이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또 안 되네요. 아니 저는 보는 게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많이 네. 줄었다는 게 상식이긴 하죠. 네. 요툰 작가들이 만화를 많이 못 보게 된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많이 보고 있지만 그건 좀 독자로서 보는 거고 네. 일 생각 난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안 보면 안 되는. 저도 안 보면 안 돼요. 약간 만화 게이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죠. 할당량. 네, 어느 정도 안 보면 막 그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김태권 작가님한테 개그 할당량이 있는 것처럼 저나 권혁수 작가님한테도 만화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아, 봐야 제 개그 할당량은 그 많이 웃기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개그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웃기면은 웃긴 거 다 끝났으니까 일주일 동안 못 웃긴다 그런 거. 아, 배식표입니까? 뭐 급식표예요? 받은 그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쿼터제. 아 쿼터제. 오늘 어떠지? 최근에 웃긴 적 있어요? 지금 웃긴 건가요? 아직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르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웃기셨는데 많이 써버렸어요. 새나가 버렸어. 할당량 벌써 써보셨어요. 권혁수 작가. 치명적입니다. 권혁수 작가님의 그 재미의 원리라는 수업은 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제 스토리텔링 그 강의의 앞부분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재미의 작동 원리라는 챕터가 그죠. 있어요. 저도 그 수업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만나가지고 저희가 네. 나눠서 겹치지 않게 네. 참고도 하고. 이번이 첫 학기라서 약간 좀 실험적인 느낌이 있고요. 제가 세우고 있던 가설들을 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많이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저의 가설도 한번 공유를 해보죠. 뭐 좀 같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권혁수 작가님은 개강과 마감. 맞습니다. 아, 이걸 고통. 이제 한 6개월 가겠죠. 아 슬프다 정말. 김정환 작가님은요? 아 저요? 아기가 이제 잘 걸어요. 아, 예. 예, 그거. 아, 이제 다
큰 아주 큰 근황이죠. 아이가 잘 걷고 이게 기쁘기도 한데 또 날이 풀렸으니까 밖에서 걸어요. 아. 걷겠다고 주장을 하셔서. 네. 작가에게 있어서 캐릭터가 네. 뭔가 욕망과 두려움을 갖고 네. 움직임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추측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을 때 내가 옆에서 항상 이렇게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 사실 막상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야심을 품고선 아이가 걸음마할 때 이런 거를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막 뛰어다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연재할 때 그렇죠. 진짜 그 마감이 코밑 코앞에 닫혀있는 그 기분. 아. 50분 그리고 10분 자고 50분 그리고 10분 자고 할 때 그 느낌으로 이제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인생 마감, 인생 연재군요. 아, 인생 마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예. 연재라고 할까요? 예. 육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저 언제나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떠올려요. 예. 이것보다 더 익스트림한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 재미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가 재밌죠. 김대원 작가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거든요. 예. 근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 아침에 아내가 어? 이분 그분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 김태원 작가님 글도 쓰시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한겨레 신문에. 근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내는 며칠 전에 처음 한 거예요. 어 멋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겨레 어떻게 컬럼 제목이 뭡니까? 아, 나는 역사다라는 건데 이제 오, 그 멋있다. 작업 그러니까 나는 역사다. 이게 좀 진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앞 얘기만 해주세요. 예. 그 일주일에 5번을 써요. 5번을 쓰는데 그렇게 많이 써요? 예. 일일 데일리 컬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역사대에서 오늘의 역사적 사건에 해당하는 인물을 하나씩 골라서 소개를 해요. 야. 근데 이제 그 절반은 제가 클레이를 만들고 네. 나머지 절반은 일러스트 작가이신 오금택 작가님이 일러스트를 그려주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2주에 5개씩 클레이 만들고 10개씩 글 쓰고 이제 그렇게 클레이가 뭡니까? 그 지점토는 아니고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그 클레이요? 예, 예. 그거는 알죠. 그걸로 이제 인물 빚어가지고 채색해서 아. 촬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클레이로 인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찍은 사진과 글과 예. 일러스트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미술. 나가는 날이 있고 클레이가. 그걸 이제 일러스트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날은 클레이가 나가고 글은 계속 제가 쓰고 그렇게 하고 야, 있습니다. 새로 되게 재밌는 시도네요. 뭐 저는 뭐 하자고 하셔서 하는데 역시 김태관 작가님 이쪽이야 원래 이쪽이에요 일면이에요 그것도 일면에 나와요 일면 탑 컬럼 일면에 얼굴 나오고 이면에 이제 글 나오고 이야 양면을 다 조그맣게 나와요 조그맣게 한결의 간판 맨날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김태관 작가님 계급 같은 것만 판단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이에요 그 사실은 중요한 게 거기에 제가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한 번씩 한 문장씩 농담을 섞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셔요. 저는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글쓴이의... 그 내용이 진지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시는 경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하면서 문장이 나오면 절대 아무도 맞추지 못할 만한 글을 쓰고 계시군요. 다음 중 개그로 쓴 문장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없음. 다 틀리시는 이제. 그렇군요. 김태원 작가님의 근황을 왜 듣고 있었던가요? 듣고 있었죠. 예,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래서 그 친구가 자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황은요. 최근에 팟빵 댓글에 본론을 들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 저희 근황 얘기하는 시간이 약간 지루하신가 봐요.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죠. 예,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여러분 그 내용만 듣고 싶을 때는요. 이게 전문 서적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결국은 저희 네 사람과 여러분이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가 여러분한테 좀 친근감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무슨 재미없는 말을 해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희 근황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아무도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난 녹음하고 오늘 이 사이에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아, 그렇네요. 그러나. 오늘도 오늘 헌재 판결문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까 싶기도 한데 꽤 그 역사적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체감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루였죠. 그래서 좀 시야가 조망돼, 전체적인 시야로 조망되는 체험이랄까요? 하루하루 살다가 갑자기 전체 역사 속에서 오늘의 나라는 느낌의 시각을 갖게 됐던 그런 체험을 몇 번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요즘에 좀 느끼는 바가 많고요. 작가적으로도. 그리고 저도 이제 개강을 했겠죠. 같은 학교 있으니까.
제가 원래 제가 이론 수업만 했었어요. 스토리 관련된 이론 수업은 되게 자신 있어 하거든요. 약간 뭐랄까 개념화. 맨날 쓰는 그 작법상의 용어들을 아주 쉬운 일상어로 바꿔서 비유로 이해시켜주고 뭐 이런 이론 수업에는 제가 굉장히 자신을 갖고 있는데 정말 저는 영화 뭐 드라마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론 수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 학기에 실습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애로사항이 아주 큽니다. 일단은 저는 발상을 못하는데 발상하는데 도움될 만한 실습 방법들을 알려주고 실습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그 강의와 연구 레퍼토리를 만드는 기간이었고요. 되게 어려워요. 아, 힘듭니다. 요즘 좀 약간 적응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듣는 애들 중에 이제 애들이래. 분들 중에. 이렇게 청강대학교 만화 컨텐츠 스쿨 학생들이 있을 텐데 최근 한 4주 동안 되게 힘들었다는 사실을 어제 고백했거든요. 다 알 거예요, 이제. 제가 못하는 걸 가르치느라 힘들었다고. 그리고 오랜 휴식 기간을 지나서 밴드를 또 결성하게 돼가지고요. 원래 제가 음악 쪽 일을 했잖아요. 드럼 하셨죠, 드럼. 원래 저 원래 음악 쪽 일도 했었는데 재즈 팀이 또 결성이 됐습니다. 오, 밴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직 안 정했어요. 아, 근데 그 밴드 팀이 이제 같이 밴드 그 재즈 팀을 하던 친구들 플러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유명 팟캐스트의 국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파토님, 파토 원종우님 그 형님이 또 한국의 인디뮤직이라는 용어를 가져온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인디음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한국에 수입한 분. 아, 진짜? 몰랐네요. 실제로 이제 전업 뮤지션이기도 했고요. 그분하고 같이 합류해서 그분이 이제 기타를 치시고 재즈 밴드를 만들어서 저 동영상 봤습니다. 잼 영상. 네, 그냥 즉흥으로 처음 만나서 바로 그냥 잼을 하는 너무 영상. 너무 좋던데요? 지금 모르고 들으면 참 좋은데.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 합주가 있는 날이라서 엄마가 뭐 공연하거나 자리가 있으면 계신 분들도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의 근황은 되게 간지나는 걸로만 골라왔어요. 간지나네요. 까리합니다. 재즈 밴드라. 그렇죠. 흔치 않은. 다들 뭐 음악들은 좋아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좋아하죠. 어떤 음악 주로 좋아하세요? 저는 산울림이라든지. 어울린다. 김창환님을 아침에 또 뵙고 지나가다. 아, 진짜 부럽다. SBS 라디오 아침마다 하잖아요. 아침창 때문에 오전 시간에 항상 계세요. 세상에. 진짜 멋있어요. 김창환님. 그분은 잘 모르시죠. 당연히. 저기 제가 이렇게 목격하는 거죠. 멋있는. 관음하고 싶은. 또. 그렇죠. 맨날 관음하고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음악 듣는 건 좋아합니다. 주로 뭐 들으세요? 주로 OST 들어요. 네. 최근에도 라라랜드 한참 들으셨겠네요. 아니요. 저는 너무 단칼 아닌가요? 라라랜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원고할 때 라라랜드는 듣지 않습니다. 제 원고할 라라랜드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맞네요. 왠지 싱커는 프로디지 들으면서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드 예, 테크노 본 시리즈 노래 이런 거 듣기도 하고요. 진짜 어울린다. 본 시리즈 어울린다. 그런 좀 하드한 거. 저는 그 싱커 작업할 때 작업송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이디오 테이프. 확실히 그 좋아요. 그거 더 지니어스에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멜로디아이라는 곡이 더 지니어스 오프닝이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 PD 분님이 선곡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정준원 PD님 원래 음악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잘 고르시고요. 센스가 되게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이디오 테이프는 싱커에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 좋아하는 그룹이네요. 다행히. 저는 음악 취향 얘기 나오면은 썰렁해져가지고. 왜요? 쿨 재즈 들으세요? 썰렁해서. 아니요. 쿨 재즈. 클래식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일단 요즘은 동요 가사들을 다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네, 기승전 육아. 예, 동요 가사들을 다시 외워서 불러주고 있고요. 요즘에 아이 잠들면은 귀에다 꽂고 듣고 있는 거는 쇼스타코비치하고. 오. 그다음에 브루크너하고. 그쪽을 좀 좋아해가지고 브루크너 전집이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좋아하셔가지고 클래식을 주로 들으시는군요. 클래식 중에서 좀 사람들 많이 듣지 않는 그 19세기 20세기 그때 거 있잖아요. 그때 많이 안 들어요? 의외로 그때 걸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클래식은 주로 고전파 낭만파 이쪽이죠. 현대 클래식 아주 약간 그러니까 후기 낭만파부터는 약간 좀 매니아들 대상이라서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좀 썰렁해져가지고 제가 얘기를 잘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미학도 답네요. 아, 그게 아니라 달라. 그러니까 개그도 못 웃기는데 음악으로도 어떻게 공감을 자아내거나 웃길 수가 없으니 신은 공평하네요. 지성을 주시고 미학하시는 분들끼리는 또 이런 얘기로 막 만담을 피우세요. 그렇게 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 싸웁니다. 누구 연주가 좋아? 그러면서 이제 싸웁니다. 그 풍경을 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일단 저희들의 그 편집과 PD를 맡아주시는 공민호 PD님이 지금 저 부스 바깥쪽에 나가 계신데 음악 쪽을 만화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네이버 만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죠. 네. 네이버도 좀 만화에 하얀 콩의 음반 탐닉기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 제가 오늘 감동했잖아요. 저 데뷔하기 전에 그 재즈 소아톤? 네, 재즈 잡지에 만화 연재했었는데 그게 저 공민호 PD의 하얀 콩의 음반 탐닉기 같은 컨셉의 만화였어요. 그렇죠. 앨범 CD 네. 앨범에 대해서 뭐 뮤지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걸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알게 된 사실. 뭐요? 그때 제가 그 만화를 그리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벽에 대고 말하는 게. 근데 무려 제가 그렸던 만화 중에 한 편을 보시고 그 앨범을 사셨다는 거. 아, 누가? 홍민호 PD가. 아 진짜? 그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 제가 허공에 대고 떠들는 것이 아니었다. 작가로서는 되게 태어나길 정말 잘해서 그 기분이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뭔가를 했다는 기분. 그 스테판 그라펠리의 앨범이었는데. 아, 저 스테판 그라펠리 되게 좋아. 예, 좋아하거든요. 그 집시 바이올린 쪽 네. 재즈 쪽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앨범을 샀다는 얘기를 오늘 듣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서 해맑게 웃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얀 콩의 음반 탐닉기 많이 들어주시고요. 재즈는 잘 모르지만 스테판 그라펠리하고 텔로니어스 몽크하고 참. 텔로니어스 몽크 난해하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매우 좋아하죠. 네. 어떤 사람은 그 홍어 삼합으로 비교하죠. 한번 맛들여야 맛있게 붙는다. 그 심슨에서 리사 심슨 캐릭터 줄 때 리사가 실로니어스 몽크 좋아하는 걸 맞아 캐릭터를 진짜 난해하죠. 잘난 척한다 이제 그 느낌으로. 자 저희들끼리의 근황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희는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뭐 너무 팟빵 댓글에 근황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래요? 그런 게 나온다면 아, 올라오면 네. 너무 팟빵 댓글에 만약에 근황 집어쳐라 뭐 그런 반응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언제 몇 분부터 그렇지. 근황이 끝나는지 알려드리죠. 근황을 듣기 싫은 사람은 몇 분 경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보이스 그 목소리를 삽입을 하는 한이 있어도 계속 근황을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약간의 코너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성상의 변화가 생겼어요.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편으로 항상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갔는데 오늘부터는 그걸 두 개로 쪼개려고 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이야기, 제목이에요. 1부는 삶 속의 이야기. 아. 2부는 이야기 속의 삶.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인용을 하셨던 건가요? 로버트 맥키의 말을 이야기했죠. 이야기는 삶에 관한 은유다. 은유다. 진짜로 근데 스토리를 쓸수록 그걸 느끼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옛날에는 그 말이 싫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작가가 원래 이야기 자체가 좀 좋아진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나이가 많은 3수생, 4수생이 언어 영역을 주로 잘 본다는 속설처럼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요즘 느끼는 건 분명히 어떤 영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는 거군요. 저도 이제 데뷔하고 이제 8년, 9년 되니까 분명히 결혼하고 예전에 안 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반짝거리는 발상 이런 건 분명히 약해질지 몰라도 이야기의 어떤 면은 분명히 결이 많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1번 코너 삶 속의 이야기 이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작가로서 느끼는 되게 이야기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할 얘기는 헌재 판결문 속의 플롯 스토리텔링이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권혁주 작가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작가로서 참 이 블랙 코미디 혹은 시트콤 같은 느낌으로 올 때가 있을 거고 그쵸. 뭐 아니면 뭐 김태권 작가님이 육아에 대해서 느낀 어떤 부분이 작가로서 이야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때그때 얘기를 할까 하고 있고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육아에 대해 느끼는 건 액션할 극입니다. 아 좋죠. 순간순간. 좋은 아빠라는 뜻이죠. 블록버스터 액션할 극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1부 때 할 것 같아요. 2부 때는 이야기 속의 삶. 말 그대로 이야기 아니고 삶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플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괜찮나요? 이야기 속의 삶, 삶 속의 이야기. 와. 코너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펀치라인이죠. 결국 중요한 건. 훅 들어오는데. 펀치라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고요. 드는 생각은 이걸 하다 보면 플롯에 국한된 얘기 말고 너무 우리 얘기거리를 플롯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작법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스타 플레이어 김태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로서는 개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네네. 팟캐스트의 메시저. 또 슬픈 음악 지금 빨리고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플롯계의 메시라고 할까요? 하지만 메시도 네.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뭐 못합니다. 축구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가 와서 플롯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삶 속의 이야기 최초의 시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의 삶 속의 이야기는요. 그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최근에 벌어진 아무래도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다들 모여서 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톡방에서. 아, 예. 이 얘기를 해보자. 저는 옛날 사람에서 모여서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생각하고 가상세계에 모여서 결정했죠? 예. 바로 헌재 그 판결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시에 얘기했던 그 판결문의 구성이 최근에 기사가 났어요. 영화 감독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시나리오 작법 혹은 이야기 작법적으로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판결문이다. 그 판결문의 구성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나눴다라는 식의 기사가 났는데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고 만화 이론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삶 속에도 이야기가 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죠. 요약하면 그렇죠. 예. 어떻게 김태권 작가님 보시기에 이 헌재 판결문이 왜 그렇게 스토리텔링적으로 재밌었을까요? 아, 저 약간 길게 얘기해도 돼요? 길게 해주세요, 제발. 예. 그 이게 일단 그 들었다 놨다 하는 구조인데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저기에서 언론이나 보도가 나갔죠. 그럼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그 재판 판결문의 형식 자체가 그렇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또 그 아니라고요? 예, 그 제가 본 기사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크게 문제 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뜨겁지 않은 판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얘기를 한대요. 결론을 얘기하고 예,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안에서 때려 부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방청객들도 잔뜩 들어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방청객이라 그러나요? 그 방청객이라 그러나요? 방청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방청객도 방송국의 용어 아니에요? 청중 방청객 네. 아무튼 거기 피플 그래 피플 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주문이 먼저 나와버리면 결론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용입니다. 그러면은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하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엉망진창이. 아, 사라판이 되어버린다. 법정소란의 가능성이 있다. 법정소란 정도가 아니었겠죠. 폭동같이 됐겠죠. 뭐.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내용을 읽을 그게 주어지지 않았겠죠. 거의 20분 동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제 이유 때문에 어떤 실제로 그런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인용이다. 그 얘기를 하면 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렇게 이제 보통 보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주가를 기록한 그래프가 되게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빡 계속 이렇게 마지막에 파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느끼는 카타르시스. 이것도 사실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엔딩처럼 심플하고 명확하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구성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헌재의 결정문에서 뭔가 재밌는 플롯을 느낀 사람들은 사실은 탄핵 인용에 인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밌었겠죠. 반대의 경우는 전혀 재밌는 플롯은 아니었죠. 이건. 사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대중영화의 화법이다. 이 판결문의 구조가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일단 탄핵은 되어야 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분명히 예. 주인공이 승리해야 되니까. 예. 그럼 한번 그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 대중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그 어떤 걸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현재 판결문에서? 반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주인 하워드 마블리의 규정에서 주인공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했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힘이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주인공이 프로타고니스트가 네, 그렇죠. 아곤이라는 말이 원래 그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그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아고와 그래서 주인공이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쪽 방향이 하나가 있고 안타고니스트가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사실 주인공과 악당이란 용어보다 예.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란 말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선악이 예.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은. 괜히 이게 용어를 어렵게 해서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만들어진 악당은요.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주인공같이 다가올 때가 많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 악당이나 악역이라는 표현보다 확실히 안타고니스트, 즉 내가 이입한 주인공의 인물에 반하는 쪽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더 와닿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예. 계속해 주시면.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인형의 방향으로 갈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그걸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먼저 그거를 읽죠. 그래서 그렇죠. 마치 인형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치죠. 안타고니스트가 더 힘을 얻을 것 같은 방향으로 예. 틀죠. 그랬다가 또 다시 다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또 그러나 하면서 반대로 틀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다가 틀고 이거를 반복하죠. 세 번을 반복을 하고 네 번째에 가서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들어가 버리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게 세 번에서 네 번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 대중적인 플롯이죠. 예, 3장 구조와 4장 구성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면 예. 1, 2, 3장 구조에서 보통 위기가 예. 더 심화돼서 더 큰 위기, 더 큰 위기 요 횟수가 보통 세 번, 네 번이거든요. 두 시간 영화에서. 초복, 중복, 말복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갈등을 겪었을 때 노력하다가 좌절 실패하고 예. 그 실패 때문에 다시 다른 식으로 노력하다가 좌절 실패하고 이렇게 꺾이는 거 위기 뭐 이런 식의 방향 전환이 실제로 한 공식적으로 두 시간짜리 영화에서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나오고 예.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의 대격돌 후 엔딩 이렇게 가는 공식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 개념 때문에 아마도 이야기적으로 작법적이지 않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 같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토비아스의 그 우리 자주 인용하게 되는 제게 토비아스의 그 20가지 플롯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탈출의 플롯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3세 번 하다. 그렇죠. 맞아요. 3세 번의 공식이 나오죠. 근데 이제 3 번에서 4 번이 전형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이거를 13가지 범죄 사실을 해가지고 13번 했다. 아유 그럼 이제 혈압 오르겠네. 아무도 안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미드죠, 미드. 시즌 1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이러면 들었겠죠. 오늘은 세 가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세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화 이후에 탄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럼 이제 시즌 1이 나오는 거죠. 전국의 폭동의 분위기로 이제. 그렇죠. 생중계 막 배팅 뜨고 막 그러겠죠. 역시 믿고 쓰는 카드 김태권 작가님. 긴 얘기였어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는데 네. 먼저. 더 해주세요. 더 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방향으로 가다가 말다가,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간다. 이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죠. 들었다 놨다가 된 거고,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반응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하고 밀당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처음에, 관례적으로 보통 처음에 나오던 결론을 뒤로 빼면서 사람들을 듣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이죠. 맞습니다. 20분을 계속 듣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재미를 추구하는 작가들이 모두가 바라는 거죠. 네. 내가 20분짜리 이야기를 하는데 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마음을 줄였다 풀었다 줄였다 풀었다 해야 돼. 그렇죠. 하는 거면은 이건 사실은 모든 이야기 작가들의 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이 정말 쉽게 풀이 돼가지고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글을 잘 쓰셨다. 어지간한 뭐 어렵고 이렇게 막 앞뒤가 분간이 안 되고 이럴 텐데 딱딱딱 쉬운 말로 끊어서 풀이를 해주시니까 자연어라 일상어라 그러죠. 일상어로 그렇죠. 쓰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 집중하기도 좋았고. 그렇죠. 다 존댓말로다. 네.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원형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옛날에 강담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담사라는 출판사가 아니고요. 일본의 강담사는 회사 사자고요. 그렇죠. 여기서 강담사는 뭐 하는 꾼 이제 그런 얘긴데 뭐 변호사가 할 때 그 사자. 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이야기 책 읽어주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강연할 때 강에 이야기 그렇죠. 담자를 써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이 뜻의 강담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작가들의 원형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원형은 얼마나 흥미진진한 그거냐면은 예.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중간에 안 들어버리면은 그날은 굶어야 돼요. 강담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중간에 다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더 들어야 되겠다 싶을 때 모자를 돌려요. 네. 모자거나 아니면 돈바구니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돈이 차면은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하고 네네. 안 차면은 안 해요.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네. 조선시대에 조잣거리에서 이야기를 말해주는 직업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예. 그 직업을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였더라? 심지어 그 직업을 가진 이야기 전기수요. 예, 예. 전기수라고 하죠. 맞아. 전기수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어떤 탐관오리래. 굉장히 의로운 어떤 위인의 일대기를 읽어주던 전기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죽은 대목에 이르러서 아. 분노한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분노한 독자가 칼을 꺼내서 전기수를 찔러 죽이죠.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중국에서는 주로 어떤 장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관우 죽는 장면에서 아,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렸, 듣는 사람들이 아, 행패를 부렸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수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야기의 어떤 사실 거꾸로 말하면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관우한테 자신을 완전히 몰입했던 거고 그 전기수에 나오는 이, 그 주인공에게 완전히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이야기꾼이었을 뿐인 전기수를 죽여버리는데 이르는 거죠. 사실 이게 야플러의 원형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야기꾼의 샤먼으로서의 이야기꾼이라는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또 나중에 또 길게 말씀을 드릴 상황이죠. 아, 예, 아닙니다. 김태관 사장님 메시예요, 메시. 아니에요. 테크닉이 한두 개가 아닌가요? 개그가 안 돼요, 개그가. 빼고 다 되죠. 아무튼 메시도, 그래서 메시도 애는 잘 못 볼 거예요. 메시는 잘 볼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제가 개그하는 것보다는 잘 볼 것 같아요. 메시는 말을 못 그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대표적인 게 셰헤라자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전기수의 한 명. 그렇죠. 여기서는 진짜 하루를 한 끼를 굶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재미가 없으면 목이 잘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재에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계속 20분을 채워서 끌고 가야지 중간에 이야기가 끊기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네. 거기서 만약에 다 들고 일어나서 판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다 읽지 못하고 머리 위로 뭐가 날아다니고 그러면은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살지 않고 이게 매끄럽게 지금 넘어가진 않았겠죠. 정말 정말 멋진 장면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민주주의적으로 법치주의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청자를 잡아주는 형식의 판결문의 역할이 컸다. 그렇죠. 사실은 제도라는 거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도적으로 뭔가를 맞습니다. 해결을 한다는 거.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이야기꾼들 전기수나 그런 강담사나 이런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고충을 똑같이 느끼고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푸세요. 세상에. 흥미로워 죽겠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메시 축구하듯 말씀을 하시고 메시 만화 그래도 개그를 하시는 한 번도 웃음이 보인다. 근데 이 아무튼 여기서 이 기왕의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래서 거기서 쓰는 방법이 절단 신공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여러분 여기 헌재에서는 그러나가 맞아요. 이제 절단 신공이든 뭐 그러나 다음에 뒤집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가 절단 신공이 된 거고요. 웹툰 작가들의 절단 신공은 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절단 신공 부분에서 끊고 거기서 돌리는 겁니다. 네. 돈바구니를. 그렇죠. 그리고 시에라제도도 거기서 이야기를 끊고 다음 날 아침을 맞는 그렇죠. 전기수도 똑같이 그 시점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흔적에 남은 게 삼국지 같은 경우에 120장으로 원문 삼국지가 1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지연이요? 삼국지연이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좋은 의견이 나한테 있소이다 하고 누군가가 나타났다. 이게 누구인가. 하회를 보라. 아, 하회를 보라. 네. 상회 하회. 네, 이게 누구인지 궁금하면 다음 장을 읽으시오. 그게 이제 인서트 코인입니다. 네, 인서트 코인. 유료 결제. 네. 현재로 치면은 다음 내용이 궁금하면은 조용히 하십시오. 아하. 킵캄. 그렇죠. 네. 그리고 웹툰으로 치면 이제 다음번에 클릭을 하시오. 미리 보기. 뭐야? 아, 그것도 있네요. 미리 보기 300원. 이거에 해당하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통이 다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닐까 큰 그림은 이제 그렇게 네, 생각돼요. 재밌어요. 참. 그래요. 어떻게 뭐 그 오늘의 첫 번째 삶 속의 이야기 파트 김태관 작가님의 독주 매우 흥미로웠는데 나머지 두 분의 목소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웃었는데요. 저희만 알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NL에서 방송한 것 같은데 그 개그 짤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그 셰프 나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는데 이제 지금 요 지금 손에 나와 있는 거 봤는데 네.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진짜 웃기죠 이거. 저 그 이름이 뭐죠? 그 무슨 원래 고든 램지 네, 고든 램지 패러디 거죠. 예, 네. 그 요리 하시는 분이 이제 그 고든 램지 패러디 한 분한테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백악관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 뒤에서 맞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속마음을 연기하셨던 그 초대된 코미디언. 네네네. 그 애프리칸 아메리칸. 네. 개그맨 그분이 이제 셰프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맛을 보고 말도 안 나오는군.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하자면 이 요리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쫄죠. 네, 쫄고 무슨 문제인가요 이러는데 일찍 먹어봤다면은 내 요리 실력이 이딴 식으로 소름 돋는지 미리 알았을 테니까 악평이구나. 악평. 죄송합니다 셰프 이러는데 아니야 내 말은. 마이클 잭슨처럼 소름 돋는다는 거였어. 칭찬이구나. 칭찬이구나.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잭슨은 말기에 참 소름 돋는 인생을 살았었지. 또 이제 악평이구나. 악평이구나 하고 제 요리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지. 이 칼들을 챙겨서 당장 나가. 그러면 이제 악평이구나. 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이러는데. 쫄죠. 왜냐하면 넌 당장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해야 될 실력이거든. 그럼 갑자기 또 좋아하세요. 그러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단 그 세계가 지구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말이야. 이거 계속 반복하죠? 되게 얄밉다. 너무 이게 뭐죠 이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게 딱 전형적으로 그거네요. 네. 프로타고니스트하고 안타고니스트에서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근데 그게 무지하게 힘든데 이제 칭찬받는 쪽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칭찬받는 대로 가다가 반대로 가다가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인용문 이제 할 때 이 개그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삶 속의 이야기의 첫 번째 코너는 생각보다 굉장히 흥했어요. 좋네요. 오늘 저희가 소재로 가져온 헌재 판결문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분께서는 뭐 이 팟캐스트가 요즘 팟캐스트 전부 다 그렇듯이 뭐 좌빨 방송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작가 입장에서 이야기적인 면이 담겨 있는 소재라면 다 가져올 겁니다. 저희들 작가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겠죠. 이 방송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띌 것 같진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미가 있다는 전제 하에만 띌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헌재 판결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 작법적인 재미의 원리, 이야기 작법의 구조,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회 그 이야기 속에, 삶 속의 이야기에서는 뭐, 결혼 생활, 친구 뭐, 생활, 아니면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의 몰락기가 마치 카이지 같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또 다른 본편, 두 번째 얘기. 이야기 속의 삶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딱. 네, 이제 플롯 얘기를 할 차례죠. 계속 해오던 그 플롯 이야기 바로 이야기 속의 삶.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김태근 작가님에 이어서 유승진 작가님의 차례인데요. 와. 와. 열광, 열광. 감사합니다. 어떻게, 유승진 작가님 오늘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드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게 플롯이란 단어가 등 돌리면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 왜요? 이게 저는 이제 뭐냐고 하신다. 작법서를 보면서 이제 만화를 만들어 온 버릇이 안 들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책을 보아 오면서 이제 좀 스토리를 짜오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작가님에 비해서 좀 늦게 접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뒤돌아서면은 이제 약간 좀 까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적어오긴 왔는데 그럼 일단은 네. 매회 네. 시작하기 전에 플롯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한 쉬운 정리를 반복해볼까요? 그게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저희 파일럿 방송 때 돌아가면서 얘기했던 의견들을 종합해서 짧게 한번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자면 유승진 작가님의 플롯 이야기를 듣기 전에 청취자분들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시라 입장에서 플롯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뼈대, 구조, 뭐 원형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봤더니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 몇 가지 형식이 보이더라. 그것을 우리는 플롯이라 말을 하고요. 그 플롯은 이론가나 작가에 따라서 몇 가지다 서로 다르게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의 형식이다 정도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 종류를 뭐
주구의 불로, 성숙의 불로, 모험의 불로 이렇게 해서 20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뭐 블레이크 스나이더 같은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는 자기만의 어떤 유형과 장르와 플롯을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즉 플롯 인과율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인과율이라는 얘기도 했죠. 논리 구조란 말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정해진 모양의 어떤 주물, 틀 같은 걸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대로 찍어내면 뭐라도 나오는 그 디테일은 내가 직접 조각할 수 있는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레시피라는 말도 저번에 썼었고요. 레시피란 말도 나왔고 재료는 네 맘대로 해. 하지만 레시피는 있어. 얼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작가님이 오늘 가져온 플롯 어떤 겁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플롯인데 네 제가 성숙의 플롯을 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뭐 주인공이 덜 떨어져 있는 도덕적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된 인간으로 이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네. 이제 데뷔작 포천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이시경이 조선이 지금 막 어려움에 처하고 이러는데 외면을 하려고 그래요. 나랑 상관없어. 개인주의죠. 네. 나는 나와 내 딸과의 당장의 안위가 더 중요해. 그런데 이제 자기 뭐 스승과 동문을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악당들의 이 전횡과 행포가 이 지속되면서 생각을 이제 고쳐먹는 거죠. 아직 내가 움직여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그걸 바뀐 생각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주인공의 행보가 있었고요. 한섬 세대 같은 경우에도 아, 네, 저 예, 주인공 한섬이가 공무원 관직을 꿈꾸지만은 정작 공부는 잘 안 하는. 잠깐 제가 또 난입해서. 네. 좋아하는 만화니까. 아, 감사합니다. 한섬 세대라는 유승민 작가의 만화를 잠깐 영업을 하자면 88만 원 세대 때 같은 느낌이었던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초상을 사극의 형태로 메타포처럼 그려냈다고 전 보고 있어요. 네. 네. 뭔가 그 관직에 나가고 싶은 청년 한섬이처럼 취직을 해서 뭔가 그렇죠. 사회로 나가고 싶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역사 속에도 비슷한 때가 있었고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그려주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대로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이제 과거 시험을 치겠다라고 등록한 사람은 많은데 정작 시험 치는 사람도 얼마 없고 공무원 시험처럼 그렇죠. 뭔가 응시자는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또 뭐 바늘 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도 잘 없거니와 주인공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에게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집안이 갑자기 뭐 좀 몰락을 해버렸고 자신이 이제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 처했고 몇 가지 또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거듭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단지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닌 이제 성심성의껏 사회에 참여도 하고 네. 실천으로 옮기고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된 사람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성숙의 플롯을 제가 좋아. 두어 번 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식하진 않았는데 의식하진 않았는데 쓰진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네. 내가 썼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오성 X 한음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죠. 등등 보면 조선판 네. 셜록 홈즈죠. 걔들은 이미 좀 완성돼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이제 정의를 지향을 하더라고요. 이시경도 이제 정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인물상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도로 가는 사람들, 바른 길로 가는. 그렇다면 네. 그 성숙의 플롯은 네. 흔히 말하는 성장물, 네. 주인공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렇죠. 담아내는 네. 이야기 이제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작가님 보시기에 성숙의 플롯이라는 플롯은 네. 그 성숙한 상태의 주인공을 머릿속에 일단 그려주시고. 네. 그게 엔딩 부분에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그렇죠. 예. 그 반대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플롯을 쓴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간 과정 같은 건 뭐가 있나요? 이런 사람이 저렇게 변화할 거다라는 건 똑같은 건데 네. 주로 어떤 단계나 무엇을 거쳐서 변화하게 되는지 그게 이 플롯의 공통적인 요소일 거 아니에요? 늘 그렇지만 항상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시련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시련. 시련이 큰데 이제 두 앞서 말씀드린 두 만화가 이제 시대의 상황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네네. 앞에 이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중기 포천 같은 경우 중기라 가지고
안에 이제 뭐 조선을 이제 뭔가 귀엽고 판을 새로 짜겠다라고 하는 이제 역도의 무리가 있는데 뒤에 이제 한섬 세대 같은 경우는 조선 말기 이제 서학이라고 하죠. 천주교 신자. 네. 아버지가 이제 천주교 신자로 몰려요. 말 그대로 몰린 거라 가지고 주인공의 이 만행에 이제 괴롭힘을 당한 하인이 보복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이런 천주교 관련 서적을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제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모함? 네, 모함을 하고 갑자기 딴 얘기지만 네. 포천이 네. 꼴춘 네. 이유 가지고 쓴 거죠? 그렇죠. 네. 미래를 예언하는 네. 하늘을 뭐 껴안다라면서 네. 이제 했는데 아, 그래서요? 이제 포천 이동 막걸리라는 아, 그것도 포천이고 아. 포천시가 먼저 검색이 돼가지고 뭔가했네. 다른 얘기지만은 포천시에서 그 오성한음을 또 밀더라고요. 그래서 오성한음 글씨체를 만들어서 또 무료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천시랑 뭐 관련이 있구나. 포천학에서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또 이야기 돌아가가지고 네, 돌아와서 네, 포천도 그렇고 한섬세대도 네. 그렇고 이제 중간에 이제 주인공이 생각지도 못한 시련들이 이제 주인공의 이제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또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면 좀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처음에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엔 성숙해하게 변한다. 이게 이 플롯의 핵심인데 네. 그 중간 과정에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결국 변한다. 이것도 공통적인 부분일 텐데 네.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플롯으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초반부에 오는 시련에는 네. 이 주인공이 변화를 거부하잖아요. 좀 소위 말하는 그 독고다이 그렇죠. 예, 내가 낸데 뭐 이런 게 좀 있죠. 예. 근데 시련을 겪자마자 바로 변화하면 이야기가 플롯으로서의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초반부의 시련에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네. 후반부에 어떤 시련에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세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성숙 플롯이 이렇게 막상 쓰고 싶을 저도 성숙 플롯의 이야기를 보거나 듣는 건 좋아하는데 네. 그걸 만들 때는 좀 힘든 게 이게 그 초반에는 아무래도 미성숙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인물에게 어떻게 독자들을 이입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사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주성치긴 한데 네. 아, 어떤 방식으로 이입을 시킬까요, 주성치는? 주성치는 매번 액트 1에서 뭔가 그 사람이 너무 밉지는 않은데 뭔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응원하고 싶은 그런 인물상을 제시하는 게 참 적절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식을 쓰겠네요. 네. 응원하고 싶을 수도 있고 네네. 나랑 비슷하다는 느낌에 공감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미성숙하고 인간 쓰레기에 해당할 만큼 나쁜 사람인데 분명히 매력적인 어떤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 주인공 그 앞에 포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이 하나 있다 보니까 이제 조선 최고의 뭐 점쟁이라는 그렇죠.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을 외면해도 사람들이 한 번 더 손을 잡아 주려고 하고 제발 뭐 마음을 바꿔라 이런 게 있는데 한서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네, 면을 보여주잖아요. 투영했다라고 네. 불쾌함을 느꼈는지 중반에서 갑자기 이제 조회수가 극감을 예, 극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변할 생각이 없다. 마치 덴마의 지로처럼. 아니 이게 되게 좋은 게 네. 이게 작가로서는 되게 대단한 성취인 거지. 사실은 네. 노신 루신 아저씨 네. 나쁘 정도 썼을 네.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대잖아요. 맞아요. 이거 나 흉보려고 쓴 거지. 그래서 네. 실제로 자, 그 정도로 되게 보편적인 인물을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네. 그 덴마의 지로가. 네. 그 마왕의 사방패 중 한 명이 되는 데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 과정이 거의 카이지예요. 아... 도박 목시로 카이지 그리고 덴마의 지로에 그리고 한섬 세대의 한섬이 요런 캐릭터가 나의 부족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정이 입되면서 동시에 짜증나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있었죠. 실제로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 많은 곳에서 지로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정이 막 고백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작가가 의도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꼭 나 같아 짜증나 그걸 의도했더라면 성숙의 플롯은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지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중에 변모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그 망가진 상태의 초반부에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주거나 묻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독자들은 나도 지로처럼 한섬이처럼 나도 얘처럼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야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면서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변화할 거라는 가능성을 작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입해서 따라가 보면 마치 나도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따라가게 해주는 게 매력인 건데 그렇죠. 매력이고 또 작가의 역량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참 힘든 제가 것 같아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한섬이가 변할 소위 이제 건덕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좀 더 보여줬으면 독자분들이 믿고 좀 더 따라와 주셨을 텐데 소위 이제 짜증나는 모습만 아마 이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버티시기가 힘들지 않았나. 좀 어려운 부분은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끌면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적정한 선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액트 1에서 액트 2로 넘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 선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성숙의 플롯의 초반부에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주인공이 나오는 게 일단 당연한데 네. 권혁주 작가님 말씀대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독자 이입에 쓸 거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매력을 줄 거냐 이 부분에 문제제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고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은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인공에게 독자는 이입을 해야 한다. 이건 이야기의 성립 요건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입시킬 거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작가님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입의 가설은 이래요. 그 이입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은 대부분 공감한다라는 느낌으로 번역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입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되게 나뉘거든요. 한 가지 이입은 공감의 이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입이 또 있어요. 공감의 이입만 놓고 먼저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겪어봤어야 되죠. 그죠. 나의 경험이 없으면 공감할 수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학 생활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독자 같은 경우는 대학 캠퍼스 생활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을 조금 덜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이 공감을 위한 재료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독자들 나이가 한 20대 가까이 되면은 자기소개를 부탁하면은 꽤 다양한 얘기를 해요. 어디 살고,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우리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공감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 어린애가 될수록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입니다. 그 전국의 공통 포맷이잖아요. 그거 외엔 자기를 소개할 게 아직 그 아이에게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경험의 폭이 아직 넓지 않아서 그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직 몇 개 없고 그래서 공감할 재료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이입을 잘할까? 거기서 제가 착안한 거였어요. 이입의 또 다른 한 가지는 공감이 아니라 동경의 이입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선망하는. 그렇죠. 이미 존재하는 나를 바탕으로 이입하는 것이 공감의 이입이라면 되고 싶은 나를 바탕으로 이입하는 것이 동경의 이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입의 양축이고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어떤 비율로 두 가지를 섞어서 캐릭터를 만들 것이냐가 저의 중요한 어떤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 연령대가 위로 올라가면 공감의 이입 비율을 많이 넓히고 아 맞아 나도 저렇지. 근데 거기다가 동경의 이입을 아주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거. 이것이 연령대가 높은 독자를 공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적절한 방법이고. 예. 그러면 이제 낙하산이고 취업도 안 되고 스펙도 안 좋고 맨날 찬밥이고 아 참 나갔구나. 그런데 바둑장. 동경의 이입을 딱 떨어뜨리면 미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독자 연령대가 좀 내려가면 동경의 이입을 넓게 깔아요. 아 멋있다. 강력하고 아름답고 늘씬하고 잘생겼어. 거기에 공감의 이입을 한 방울 떨어뜨려. 라면을 좋아해. 그럼 이제 노블레스가 돼요. 이 두 가지의 비율에 따라서 결국 말하면 그 두 가지 모습에 모순되는 모습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거기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갯모애잖아요. 갯모애.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갯모애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대표적인 기법이죠. 네, 몇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아 먼저 맞습니다. 아, 예, 저 정리하자면 네. 정리할게요 빨리. 그 인물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응원하고 싶어지고 이입하게 만드는 그 매력의 근원은 방금 얘기한 공감의 이입과 동경의 이입 두 가지를 같이 붙여서 갯모애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갯마의 지로 같은 경우에는
설정상 엄청난 하이퍼콩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쓰레기가 됐어요. 그 능력치라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마약 중독자라는 현재의 모습과 별개로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천재적인 능력이라는 부분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동경의 이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이론을 생각했었어요. 한섬이 같은 경우에는 공감의 이입 포인트가 아주 많고, 그렇죠. 동경할 네. 만한 어떤 포인트를 좀 더 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 포인트가 부족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변화의 가능성, 재능을 하나 줬더라면은 그게 좀 더 이제 독자분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시간 지나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이브 더 캣이라는 그 블레이크 스나이더라는 헐리우드의 작가가 만든 개념이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세이브 더 캣이라는 제목의 작법서도 남아있는데 네. 이런 얘기래요. 고양이를 구해주는 장면 씬이 맞아요. 반드시 이야기 초반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아주 비정한 형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그 비정한 형사는 범죄자들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가 한 방에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티도 눈물도 없는 형사 캐릭터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비싼 배우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딱히 공감할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오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한 범죄자가 자기 아들하고 놀아주다가 좀 늦게 와요. 근데 아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딱 보더니 그 형사는 몰래 그 범죄자한테만 자기의 경찰 표지를 살짝 보여줘요. 그럼 그 범죄자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아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 형사의 Save the Cat이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마디 더 하죠. 넌 다음을 잡겠다. 여기에서 그 캐릭터의 매력이 확 살아나는데 그런 장면이 바로 한섬이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그러니까 느낌? 간단하게 말씀 몇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대표적으로 그걸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주성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로 돌아오는군요. 네, 겐모에고 사실은 츤데레죠. 그렇죠. 우리 쓰는 말, 우리 쓰는 말로 일본 말 그냥 써도 돼. 아 어차피 뭐해도 마찬가지군요. 겐모에도 네.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차반인 걸 보여줘요. 네. 개차반인 걸 보여주는데 중간에 한 개차반인 거를 보여주고. 또 개차반인 걸 보여주고 여기서 또 뭐 한두 가지가 또 들어갑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네. 또 개차반인 걸 보여줘서 쟤 진짜 안 되겠다 하고 관객이 다 짜증을 낼 때 뒤로 돌아서 사실은 난 이런 좋은 점이 있어 하는 거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세이브 더 캣이 잘 나오죠. 주성치한테. 네. 그래서 주성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따뜻한 면이 있었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츤데레 남자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가지 없어서 이 얘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못 보겠어. 만약에 어떤 루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얘는 너무 우울해서 내가 못 보겠어 하는데 사실은 뭔가 되게 잘 될 수 있는 거를 중간에 그렇죠. 한번 쓱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다층적인 느낌도 주고 아 얘가 뭔가 뒤에서 다른 게 풀리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타고니스트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성실의 플러스에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되게 그 성숙, 미성숙 보여줘서 아 얘는 정말 미성숙이야 하는데 중간에 한번 성숙을 살짝 보여줬는데 그렇죠. 이게 앞에 미성숙이 깔려있으면 성숙 한번 보여주면은 이게 되게 엄청 커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갯모예죠. 예. 불꽃의 예. 전학성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계속 나쁜 짓만 하다가 좋은 짓 한번 해서 정의의 주인공을 왕따시키는 악당이 나옵니다. 불꽃의 전학성이란 말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악당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그런 테크닉을 이용을 합니다. 요렇게 근데, 예. 근데 이거까지 가는 과정이 또 하나가 중요한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부탁합니다. 제발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미성숙을 충분히 보여줘야 여기서 한번 성숙을 한번 탁 보여줘요. 이게 두 번이나 세 번 후에 한번 성숙을 보여주거든요. 주성치 같은 경우에. 네네. 네네. 근데 이게 미성숙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중간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캐릭터를 하나 넣어줍니다. 아 맞네요. 이게 오맹달이죠. 오맹달이네요. 그렇죠. 오맹달. 그리고 피노키오의 경우에는 귀뚜라미입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넣어주다가 사실은 나도 귀뚜라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사실은 나도 오맹달한테 잘해주고 있었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엠마에서는 지로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변경대 독자들이죠. 댓글에서 그런 지로 너무 웃긴 거 댓글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얘가 그래서 독자들이 얘가 사실은 잘 될 수 있는 애구나. 짝수가 있는 애구나 하는 거에서 시련을 겪고 크게 무너지 미성숙을 한 번 더 했다가 그것 때문에 왕창 망하는 걸 보여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 얘를 그래도 살리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수성체의 마스크에서는 입만 남고 다 터져서 죽는 그렇죠. 바람에 입을 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스폰지밥에는 이입이 돼요. 그런데 주인공을 징징이를 주인공으로 하거나 뚱일 주인공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징징이는 너무 루저고 잘될 부분이 안 보이는 애고 뚱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나 고정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폰지밥처럼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런 갯모의가 있는 스폰지밥을 넣어주고 앞뒤로 징징이와 뚱이를 넣어주면은 이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숙의 플로 초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깨알 팁들이 나왔어요. 미성숙한 주인공으로 시작할 때 어떻게 이입을 시킬지에 대한 몇 가지 작법적인 얘기 나왔고, 그 다음 성숙의 플로 얘기를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고뇌. 예, 고뇌라든지 시련들이 있는데, 성숙의 플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변모의 플롯이 또 있더라고요. 예. 두 가지가 많이 비슷한데 이제 성숙의 플롯은 이런 호흡이 길 경우에는 또 성숙의 플롯이라고 그러고, 또 호흡이 짧을 때는 또 변모의 플롯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솔직히 예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플롯 공부가 좀 부족한 경우에 이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작품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숙의 플롯의 예를 킹스맨을 어떤 분이 이제 예를 예시를 드셨더라고요. 몇 번의 이제 시련이 오는 거죠. 이제 발탁돼 가지고 안에서 뭐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콜린 퍼스의 이런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련을 거치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거듭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아 무릎을 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모의 과정에서 예시를 보니까 이제 그 영화 변호인을 예시를 들었더라고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세상의 변화, 그 세상의 민주주의 물결을 약간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지인의 아들이 이제 잡혀가면서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이제 변화로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숙의 플롯에 비해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주면 변모의 플롯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다 저번에 이승진 작가님께서 원형 신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원형 신화하고 같은 거죠. 결국에도 원형 신화니까 견적을 내보면은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죽습니다. 모의 죽음을 두 번에서 세 번을 죽고요. 그러니까 비유로서의 죽음을. 그렇죠. 첫 번째 모의 죽음을 통해서 액트 1이 끝나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또 죽고, 그리고 또 죽으면서 액트 3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죽음, 그러니까 등가 교환을 하는 거죠. 액트 1, 2, 3를 하시면은 혹시 1장, 2장, 3장을 말씀하시는 2장, 3장. 거죠? 예, 예. 네. 그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를 제가 위해서. 흥분해서. 예. 아닙니다. 이 지식인과 얘기할 때 꼭 필요한 통역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간중간에 넘어가는데, 중간에 두 번째 죽음이거나 세 번째 죽음에서 등가 교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값을 지불을 하고 얻어요. 네네. 이게 원형 신화에서는 주인공이 죽고 영약을 얻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 그게 죽음이죠. 그렇죠. 모의 죽음이고, 그렇게 통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저승에서 대단한 보물을 얻어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형 신화인데요. 그렇죠? 이 대단한 보물이 뭐냐? 그것이 자기 자신의 변한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변모의 플롯이고 성숙의 플롯이 되는 거죠. 네네. 그 영약이라고 하는 외부의 걸로 하면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보통의 퀘스트 얘기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야, 이 그 원형 신화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가드 오브 워. 예. 실제로 지옥으로 갑니다. 예. 하데스하고 붙고요. 다시 자기 무덤을 파헤치고 나오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원형 신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가드 오브 워고요. 보니까 지금 기생수도 약간 그러네요. 아 실제로 다 그거를 의식을 하고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 여행은 반드시 이겁니다. 기생수에서는 엄마의 죽음과 네네. 그 자기 자신 실제로 죽을 뻔하죠. 그쵸. 뚫려가지고 그런 식의 플롯이 들어가 있네요. 콜린퍼스의 죽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자기 멘토의 죽음이니까 나의 모의 죽음이군요. 그리고 사실 콜린퍼스가 더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주인공이 죽는 것 같은 충격을 받죠. 보면서. 제 만화의 시즌 2에서 멘토의 죽음을 모의 죽음으로 삼아서 이 변모의 플롯을 넣었습니다. 예. 저도 좋아하는 플롯이네요. 네네. 그 한국 신화의 바리데기를 그렇죠. 네, 예를 바리데기가 제일 잘 들어맞죠. 네. 바리데기 좀 해주세요. 바리데기가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다음 시간에 중간에 중간에 죽어서 저승에 가서 네. 돌아오는, 그러니까 저승에 간다는 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네. 저승에 가서 돌아오는데 생명약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정말 그 자체로네요. 원형이네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시련들을 겪고. 그렇죠. 네. 야, 이렇게 막 얘기를 우리끼리 나누다 보니까 유승진 작가님이 주로 써오셨다는 성숙의 플롯의 큰 틀이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미성숙한 미성숙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서
이제 성숙으로 가는 그렇죠. 단계. 근데 이제 네. 그 초반에 매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얘기도 했고요. 네네. 왜냐면 이입을 해야 되니까 독자가. 그렇죠. 그다음에 초반부 고난에는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도망가다가 네네. 후반부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더 큰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변화하게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중간 어느 단계에서는 죽음을 맛보고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죽음의 단계는 그 변화한 걸 가지고 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네네. 거가 되는 거겠죠. 결국 죽을 정도의 고통까지 작가는 주인공을 몰아붙인다. 이것이 성숙의 플롯을 쓰는 작가의 태도군요. 사실 모든 플롯이 그렇긴 하긴 그렇긴 그 합니다. 인상 깊었던 중에 그 글귀 하나가 이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교훈이라는 구절이 네, 와닿더라고요. 아까 뭐 죽음 얘기도 예. 했었고 그게 아주 멋있는 말인데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네. 파테이마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약자예요. 파테이마토스가 파테이가 이제 파토스로서 파토스, 정념. 마토스는 뭐냐면은 메스메틱에 들어가는 건데 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고 파토스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고통으로서 얻은 지식을 얻은 지식이 고통으로서 생긴 지식 이제 파테이 마토스라고 합니다. 보통. 멋지네요. 파테이 마토스 이런 분이 한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때깔이 납니다. 아 근데 웃기질 못해서 이게 파테이 마토스 하면 갑자기 와 하고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야 지금 훨씬 웃겼어. 아 이게 지금 안 돼요. 어 오늘 대단한데요 오늘. 오늘 야, 웃겼나요? 오늘 굉장히 웃겼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웃기게 근데 이제 김태권 작가님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다면은 짧은 역사는 아닌데 예. 이야기에 대해서 예, 그런 이제 어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이제 그쵸. 기록물들이 많았다면은 재밌고 그쵸. 또 지금 창작물이 많이 더 쓸 텐데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 건졌네요. 오늘의 지식인 코스프레 영화 파테이 마토스. 아. 그것이 이제 대가를 통해 얻은 교훈. 아 멋있다. 이거 어디 가서? 티그 해당한 게 THTH입니다. 예. THTH가 뭡니까? 파토스. 아~ 할 때랑 마토스 파테이 할 때랑 마토스 할 때 이제 TH로 아~ 예. THTH를 쓰면 파테이 마토스의 약자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T자가 아니라 TH로 쓰시면 된다.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 파토스요 파토스 그지. 아파테이 할 페이소스 할 때 페이소스 할 때 아파테이 할 때 그 파토스 예. 정념. 그리고 마토스는 메스메틱스 할 때 그 스 발음 나는. 언덕이 발음 조심하시고 예. 파토스 마토스 파테이 뭐였죠? 마토스 파테이 마토스. 아 외우고 싶은 단어 하나씩 던져주시네요. 다음 시간에도 부탁. 품격이 올라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이 품격 있는 말을 제가 거지 같은 진행으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웃기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외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진 작가가 늘 써왔던 유승진 작가의 플롯은 성숙의 플롯 그리고 사촌으로서 변모의 플롯을 갖고 왔고요. 그럼 이제 유승진 작가가 좀 써보고 싶다 싶은 플롯도 하나 가져오셨다고. 네네. 저희 추구의 플롯을 가져왔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 저번에 남겼던 이제 모험의 플롯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후배랑 같이 작업하는 거라 가지고 괜히 또 이게 또 작업 타인이랑 하는 작업물인데 또 괜히 또 언급하긴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아 스포일러가 될까봐 스포일러도 스포일러인데 또 그 친구한테 또, 또 혹시나 또 피해갈까봐 선비예요 인간으로서의 도리 기본적으로 성숙의 플롯, 변모의 플롯, 추구의 플롯 이게 모두 다 자기 수양이잖아요. 지금 선비다운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네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비 유승진은 그 세 플롯을 좋아할 수밖에 없군요. 아. 보물을 밖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숙을 이제 목숨과 바꿔서 얻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요. 막 그 타락하는 플롯 있잖아요. 상실의 플롯과 이 주인공이 망가져가는 플롯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망가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웃기는 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가 교환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걸 바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파테이마토스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큰 걸 거치셔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고난을 겪고 그때 내가 못 웃기는구나 그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아무튼 선비다운 추구의 네. 플롯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그 추구의 플롯을 제가 이제 차기작을 할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직 이거를 구상한지는 좀 됐는데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갔던 게 이제 아마 제가 또 게을러서겠죠. 그래가지고 게을러서 네,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부산 지역 표준합니까? 게을러서 아니요 그 발음이 이제 안 좋은 거죠. 제 주변에 근데 살. 제 주변에 그 부산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한다 할 때 그거를 숫자 1처럼 발음하는 분들 많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게 그 부산어의 특징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표준어라는 말 싫어하거든요. 서울어, 부산어, 동등한 언어니까. 어도 언데 이제 악센트 이게 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있는데 뭐 이에 이승 뭐 이에 이승 이승 이에 이승 그런 게 약간 좀 있는 게 아닌가. 모나리자 이자 모나리자 그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마산 친구한테 부산 마산 사투리 강의를 배웠어. 그러니까 그때 배운 예제가 아들과 딸과 아들과 딸 이제 뜻이 다르다고. 다르잖아요. 그 애들하고 계속, 딸. 예, 그렇죠. 아들하고 딸. 저도 굉장히 그 방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깨글렀어요. 계속 깨글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플롯 자체가 이제 이 어떤 특정 전쟁에 이 플롯을 집어넣어야지라고 했는데 비슷한 영화가 한번 나왔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러면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 아까 그 레시피를 비유하자면은 이제 조리될 소재 그 저기 음식물들은 그대로 있고 이제 레시피를 바꾼 거죠. 이제 플롯을 바꿔가지고. 예. 특정 전쟁, 특정 주인공, 소재는 두고 레시피를 바꾼 다른 음식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지금.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실종이 돼버려요. 네. 시간이 지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소문을 주인공이 듣게 되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뭐 2차 전쟁에 참가한다. 그런 이제 시놉시스로 준비 중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가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추구의 플로, 네, 추구의 플로 이제 아버지를 찾는 이제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의 아픔이라든지 거기서 또 변화하는 주인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년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원하는 아버지와의 재회가 이루어지지만은 그 재회 이후가 또 순탄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추구의 플롯에 또 재밌게 봤던 구절이 이제 뭐 행복해지리라 생각했던 예상과 정반대. 그렇죠. 이 아버지와 재회를 했지만은 이제 귀한 길이 정말 어렵다거나 뭐 이런 전개로 이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자기자기 플롯이랑 소재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빠르면 그냥 내년 해보자. 이게 또 저한테는 도움될 게 소규모 전쟁이다 보니까 소스화 하기가 이제 좀 편하겠더라고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병장기부터 해가지고 뭐 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소스화 이제 미리 좀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큰 전쟁을 치렀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전쟁용으로 이제 작은 전쟁 이야기를 한 번은 꼭 거쳐가야겠다. 네, 여기서 소스라는 게 네. 그림 소스인가요? 그림 소스죠. 네. 아 그림 그림을 그리실 때 소스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많이는 안 두는데 일정 이상 두는 게 좋더라고요. 뭐 소품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소품도 아, 소품이고. 그리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안 하는데 네. 대신에 저는 스케치업이라는 모델링 3D 모델링 소스를 갖고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소품이나 특정 아이템 같은 경우 다양한 앵글로 만들어 두시거나 하나 만들어 두고 쓰시거나 하더라고요. 앵글로. 예를 들면 뭐 컵을 하나를 만들어 두는데 네. 여러 앵글로 미리 그려놓는다고요? 그런 경우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눈동자는 소스를 만듭니다. 눈동자는 다 붙여요. 왜냐하면 그 눈동자 하이라이트 표현하고 이런 거 선이 많이 손이 많이 가서 다 소스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악기 소스도 누군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령 이제 뭐 이 병장기 같은 게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리라고 하면 재밌는데 갈수록 하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진리죠. 투구의 문양, 뭐 옷의 흉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이제 고난이도의 노동이라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앵글도 다르고 원근도 다르고 한데 네. 소스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제 만든 건 없는데 이제 계획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근하고 이제 근거리 이런 것도 좀 해놓고 성 굵기가 달라지니까요. 중요한 건 스케치업을 쓰면 다 해결이 됩니다. 스케치업이라면 그냥 단박에 이해했을 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스케치업 최고의 동영상 강의가 돌찬이 판매 중이죠. 누가 강의하더라? 이종검의 스케치업 마스터라고요. 네, 에듀캐스트에서 결제하시면 지금 세일입니다. 아 세일이에요? 또 절찬 또. 죄송합니다. 전쟁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도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가지고 뭐
패신이 많이 등장. 그렇죠. 소위 이제 돌격할 때도 이제 뭐 원거리, 근거리, 앵글 따라서 몇 가지 그려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표정은 좀 새로 그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창 들고 있는 사람, 뭐 칼 들고 있는 사람, 뭐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미리미리 이거를 좀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또 다른 또 전쟁구를 그릴 적에 약간의 수정만 하면 또 쓸 수 있고 소스와 많이 합니다. 축구의 플롯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축구의 플롯에서 또 중요하게 공식처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 초반부부터 주인공이 쭉 축구에 오던 것이 사실은 얻고 나서 보니까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종류의 아이러니도 꽤 공식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그렇죠. 알고 봤더니 돌아왔던 원래 원점에 원하던 것이 진짜 원하던 것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저희가 녹음 시작한 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얘기 다 못했는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어떻게 뭐 이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이어갈까요? 그렇죠. 이어갈 수도 있고요. 한번 봅시다. 보죠. 오늘은 유승진 작가님이 가져오신 성숙의 플롯과 변모의 플롯 그리고 이 축구의 플롯 얘기 조금 더 곁들여서 네.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니 더 이어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딱딱딱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코너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속의 삶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세 번째 코너죠.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번 달의 컨텐츠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네 명의 작가가 이번 달에는 어떤 컨텐츠를 즐기고 왔는지 혹은 뭐를 즐기려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작가로서의 근황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어떻게 이번 달의 컨텐츠 들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유승진 작가님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오인용이라고 이번에 그분들이 그 만담 강호라는 작품을 이제 극장에 이제 거셨더라고요. 이제 예. 오늘 이제 개봉하시는 것 같던데. 녹음나는 날짜 기준으로 3월 22일이니까. 네. 3월 16일에 이제 시사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2002년? 그때 그분들 이제 작품을 봤었는데, 개원 쪽에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고,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웃음 주셨는데 언더라고 해야 되나요? 주류 문화에는 좀 못 오르신 감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저급스럽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사람들이 받았는데 뭐 욕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제 연예인 비하라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연예인 특정 연예인한테 이제 뭐 좀 하신 거는 이제 다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희준 씨 네. 굉장히 희화화를 많이 했다가 이제 결국 최근에 또 결국 사과를 하면서 네. 넘어갔죠 확실하게. 또 장석조 감독님이 한 번 더 또 이제 이번에 사과를 또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은 아는 하지만 뭐랄까 대중적으로 알려질 기회는 없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좋은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중들과 이제 만날 이제 자리가 이번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죠. 예, 어떻게 보면 2000년대 한참 만화할 거라고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앉아있다가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분들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뒤에서 생각을 많이 하던 터라 가지고 이번에 그분들 소식 듣고 많이 반갑더라고요. 실제로 그 뭐야 오인용 네 오인용님들이 활동하시던 2000년대 초반이 플래시 애니메이션 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졸라맨. 연기토끼도 마시마로 그죠. 효과도 있었고 이게 사실은 지금의 웹드라마보다 훨씬 더 빨리 시도됐던 그 제 개인적인 표현은 이제 마이크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셀 애니메이션 같으면 너무 힘들고 네. 돈 많이 드는데 그렇죠.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좀 작은 그릇이 필요하다 했을 네네. 때 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굉장히 한 축을 담당했던 게 오인용이었기 때문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 막 연예인 지옥이나 중년 탐정 김정일 같은. 네. 진짜 중년 김정일 대단했죠.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2000년 초반이었거든요. 네. 지금 2017년도에 드디어 그분들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그렇죠. 벌었다고 하니까 네. 감회가스럽고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보니까 오인용 다큐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요새 즐겨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오인용을 결성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회를 푸시던데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살아왔던 시대랑 겹치다 보니까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 이분들이 이렇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오셨구나.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동지애도 느끼고요. 남 같지 않은. 그렇죠. 예. 유신희 작가님은 이번 달의 컨텐츠를 즐기고 오신 게 아니라 기대하고 계신 걸로 가져오셨네요. 오인용의 그렇죠. 최초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만담 강호. 네. 네. 관심을 갖고 한번 보죠. 꼭 보죠. 예. 네. 다음 녹음 때 어떻게 됐을지 얘기를 해보죠. 다른 분들은요? 이번 달에 저는 과학책 보고 있어요. 무슨 책 보고 있어요?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는 책인데 이게 왜 재밌냐 하면은 진화 관련 책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물고기는 무지하게 똑똑하고 감정도 있고 스킨십도 즐기고 놀이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라는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욕으로 쓰이던 어류 대가리 뭐 이런 그렇죠.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재밌게 보고 있냐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매일 일부러 한 20페이지 이상 안 읽고 있어요. 조금씩 나눠. 아껴 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재밌는지를 제가 탐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의 나열인데 네. 플롯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재밌어요. 이게 뭘까? 이거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결론이 잠정적으로라도 나오면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플롯이 없이도 단지 지식의 나열인데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게 왜일까 하는 십자군 전쟁 이야기도 그렇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플롯을 버무려가지고 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미시 플롯이라고 생각했어요. 플롯을 마치 그 묵향에 나오는 초식을 끝까지 쪼개면 무초식이 된다는 말처럼 저는 김태권 작가님 만나볼 때 큰 플롯을 하나 통으로 쓰시지 않거든요. 다 쪼개서 플롯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플롯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만큼 자기 쪼개 쓰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감사합니다. 게 아닐까요? 물고기는 알고 있다도? 그런 것 같아서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락이 안 되거든요. 한 네. 꼭지가. 아, 짧아요 심지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물고기 한 가지 얘기로 몇십 페이지는 못 나가죠. 그러니까 한 네. 종류의 물고기가 나올 때마다 몇 달락씩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넘어가나를 연구하는 중이에요. 궁금하네요. 이런 이 코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흥미로워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자기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권혁주 작가님 이번 달에. 네, 저는 그 요즘 아이스베어. 카툰 네트워크. 위베어 베어스라고. 네. 예, 카툰 네트워크에서 하는 아동용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정말 귀엽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우연히 그 딸이랑 같이 TV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네. 제가 더 막 좋아하게 돼가지고. 아까 운비처럼이나.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스마일. 있어요. 저도 네. 처음 봤을 때 약간 운비처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감성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장 즐겨보는 네. 핫한 길지도 않아서 좋아요. 10분이에요 딱. 네. 권호수 작가님이 추천을 받아서 수업 시간에 보여줬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짧아서 좋더라고요. 위베어베어스. 저는 카툰 네트워크를 평소에 즐겨보는데 워낙 그 나오기 전부터 카툰 네트워크에서 이거 대박이다라고 광고를 홍보를 했었어요. 아, 실제로 여러분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We Bear Bears를 네. 검색해 보시면 네. 짧은 영상 클립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캐릭터물로서 대단히 성공했어요. 전체 마리가 캐릭터가 다 다르죠. 판판, 그리즐리, 아이스베어. 저는 호라이즌 제로던 세상에 플레이스테이션 4 독점 게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이번 달의 컨텐츠가 아니라요.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로 가져온 이유가요. 어제 택배가 왔어요. 아직 뜯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박스만 뜯어보고 아직 기기에 넣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한 기대작이거든요.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호라이즌 제로던을 플레이하지 않고 궁극의 플롯 따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몹시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고요. 영혼이 분리되어 있겠어요? 지금 마음은 거의 가있죠. 실제로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어떤지 구체적인 소감은 다음 녹음 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근황으로 이제. 너무 설렙니다, 솔직히. 근황으로 가능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호라이즌 제로던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고요. 지금 팟빵 댓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많이 남겨줬었어요. 지금 11개가 달렸어요. 제가 방송 중에 한번 읽어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러게요. 잘 보고 있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참고로 이종범 작가님이 직접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그 프로스트라는 댓글 이름이 접니다. 맞습니다. 팟빵 댓글 열심히 관심 보여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언급하는 건 조금 더 쌓이고 나서 한 20개 넘어가면 좀 더 있어 보일 때 네 그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일상의 전투 속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작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일상 사이사이에, 힘든 일상 사이사이에 다양한 컨텐츠 즐기시길 바라고요. 그 즐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들의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죠. 지금까지 다시 한국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옛날이다 이거. 부모 라디오 때 기억이. 지금까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컨텐츠 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작품 궁극의 플롯이었고요. 저는 진행의 고정범이었습니다. 고혁주였습니다. 김태권입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